차주분께서 지금 대차를 하시려고 2013년식 K7 LPG를 갖고 오셨습니다. 주행거리가 몇인지 궁금한데 타보시죠. 아니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셔갖고 많아봤자 뭐 한 15만 대나? 근데 더 많대요. 3만 4천. 어? 아니네? 34만이네? 네. What? 차주님. 예. 많이 타셨네요. 장거리를 많이 타다 보니까 많이 업무용으로 타셨습니까? 네. 35만 K7 오랜만에 30만대를 보는데 어? 승차감이 나쁘지 않네요. 승차감은 좋습니다. 이게 3.0이라서 차가 노후가 되면 쇼바라든지 하체 쪽이 닳기 때문에 잡소리도 올라오고 약간 덜컹거림이 있는데 얘는 괜찮은데 뭐 관리 비결이 있으세요? 장거리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수시로 뭐 정비를 하고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잘 탄 것 같습니다. 뭐 교환한 것도 있어요? 혹시 하체? 하체 로암, 부싱, 그리고 미션 오일 뭐 최근에 갈았고 지난주에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타실 건데 왜 타이어를 교체하셨죠? 계속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휴가 때 한번 애들 태우고 네. 다니다 보니까 네네. 좀 큰 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로암이랑 부싱을 교환을 했나요?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이게 좀 아까 포트홀 밟았을 때도 덜컹거림이 없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하체를 교체를 한 차들은 좀 다르거든요. 35만 장거리 위주로 타면은 그러니까 엔진 미션이 그렇게 부하가 되진 않아요. 엔진 미션이 많이 노후가 되진 않는데 하체는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고무 부싱 같은 거 많이 이제 갈라지고 터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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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환하면 확실히 좋은데 아 그렇게 관리를 하셨구나. 원래 리콜 대상이었어요. 그 엔진 헤드볼트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었는데 제가 엔진 오일 누유가 있어서 타설 업체에서 이제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아~ 네, 볼트 교체를 하고 네. 엔진 보링을 한번 했어요. 아 직접이요? 예. 누유 때문에 보링까지? 이후에 이제 리콜 소식을 받아서 네. 제가 직영점에 가서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아 진짜로요? 예. 그렇게도 해줘요? 2년 내에는 해주죠. 그럼 본인이 사설에서 수리를 했는데 원래 리콜이라고 그 직접 수리한 거를 네, 보상을 해줬다? 수리컨덕서를 가지고 봤더니 직영점에서 그만큼의 보상을 해줬다. 얼마 들었는데요? 150 들었습니다. 근데 150을 줘요? 대박이네. 야 현대기아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이네요. 이 K7은 제 겁니다. 지금 35만 탔는데 짱짱해요. 근데 제가 혼자 리뷰 찍고 혼자 좋다 그래봤자 안 믿을 것 같아서 지금 차주분이랑 시운전을 하면서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LPG잖아요. 유류비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그런 거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7,800km를 탔는데 네. 한 6만 원 정도? 예, 그런 것 같아요. 7,800km를 타는데 5,6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대박인데? 디젤차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LPG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 지금 방금도 안 좋은 도로를 탔을 때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요. 옵션은 다 되나요? 에어컨도 나오고 있고 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런 거 다 되나요? 예, 다 됩니다. 썬루프도 있네?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이야, 뭐야. 차주분의 정성이 들어간 K7 13년식. 13년식이면은 이거 더 뉴 K7이잖아요. 예, 예. 페이스리프트 된 이 차를 저희 고객님께 잘 인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분이 사실 건데 아마 잘 안 팔릴 것 같긴 해요. 그 이 스펙 때문에. 네. 그런 분께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 차는 어떤 차라는 거를. 제가 타면서 그건 항상 합성유만 넣었어요. 8,000km에서 9,000km 사이에 항상 제가 이게 맞춰두고 100% 합성유만 넣다 보니까 차 그런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합성유 어떤 합성유 넣었죠? 쉘 힐릭스를 항상 넣고요. 제가 그 오일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있으셨나요? 사고는 단순 뭐 범퍼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는데 네. 그 외에는 뭐 사고는 엔진 밀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걸 지금 거의 10년 타신 거잖아요? 예. 타시면서 좋은 일 많이 생겼나요? 그것도 중요해요. 이 차를 타고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진짜로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미신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차에서 번개탄 짜고 있는 차를 네. 안 사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또 차주분들의 성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많고 저는 번개탄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전 차주가 대신 어떤 분이신가 어떤 운전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차주님이 대구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말투가 되게 차분하시고 사투리도 안 쓰시고 왜냐면 저 손님들 경상도 분들 많이 오시는데 예. 좀 억양 세시고 그런데 아, 예. 원래 부산 남자라서 대구 억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산이랑 대구랑 달라요?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듣기엔 똑같은데 그리고 부산 가면 운전 되게 험하게 하셔갖고 아, 네. 좀 힘든데 예. 또 차주분은 또 얌전히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이 차 좋은 차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희 예스카에서 이렇게 검증된
35만 K7 4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차주님께서는 대구에서 저희한테 차를 구매하러 오셨고 지금 원래 생각하셨던 차가 신차 가격 대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다른 차로 고르셨고 그 차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셔서 차를 혹시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편하게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키로수가 믿기지 않는 엔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교환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싼 차라서 사고 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단순 교환 정도 있고요. 가장 장점은 이 타이어를 정말로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한테 일주일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20년 타이어네. 재고 사셨나? 아, 저 뒷타이어 말고 앞타이어를 교환하셨다고 하시는구나. 앞타이어 23년, 네, 보이시죠? 일주일 됐습니다. 저거 20년 타이어도 나쁘지 않고요. 앞타이어는 두 개를 교환한 것 같습니다. 누유 있나? 누유는 거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네, 없네. 관리를 잘 하셨거든. 타이어 새 거 확인했습니다. 저렴한 차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차를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중고차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뿐만이 아니라 뭐 키로수 5만 탄 차도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신차를 뽑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렴한 차를 사셔갖고 좀 마음의 부담을 덜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카라이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차 많이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